2020년 새해에 들어와서 해마다 1월 달에 한 6번 정도에 거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오늘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 그것은 관계라는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또 사람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은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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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관계를 쉽게 깨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의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둘째 그 사랑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실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20명 이상이 나오세요. 예,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그때의 그 사랑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조차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 바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첫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기본, 이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계신 동안에 잊을뿐만 하면은 또 듣고, 잊을뿐만 하면은 또 듣고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에 벗어난다면은 우리의 열심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예, 엉뚱한 잘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중요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헌금 생활, 즉 십일조 생활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은 교회 처음 왔더니만은 오자마자 헌금 얘기하시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평소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로운 삶, 저하고 공부할 때에 마지막 시간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 그때 한번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 중에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에는 항상 신앙생활의 기본 되는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헌금 생활을 가르치는 날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왜 십일조를 드립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십일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십일조를 드리고 계신다면은 왜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십일조를 드리고 계시지 못하신다면은 왜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conversion,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화된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머리의 회심, 예,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 회심, 가슴의 회심, 예,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회심. 그리고 마틴 루트가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에 덧붙인다면 마틴 루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의식으로 침례 의식을 행할 때에 우리의 돈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런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은 반드시 여러분의 물질의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 것에 대한 변화가 물질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나는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보물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한 보석, 그 보석,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예,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그걸 보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다이아몬드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다이아몬드를 돌같이 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다이아몬드를 못했습니다. 예, 저희 집 사람에게도 못해주고 우리가 약식으로 이런 결혼링만 하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국 와서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고 해갖고 다이아 큰 거는 아니지만 조그만한 거 제가 참 미안해서 여보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 손에 다이아몬드를 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집 사람이 해준다 그래도 저는 no thank you. 뭐 그걸 제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보석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뭐라고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물일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보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생활을 보면은 사람들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년 동안에 물질을 사용하신 가계부를 쭉 펴놓고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가장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물질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속에서도 이 헌금에 드리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 예배에 오기 전에 그 예물을 준비를 하고 잘 정성껏 준비를 해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그 믿음과 감사를 고백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헌금 속에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다르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십일조 헌금이 더욱 그렇습니다. 십일조는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십일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때로는 묻습니다. 목사님, 10%를 드리는데 세금 떼기 전에 그로스로 10%입니까? 세금 떼고 네트로 11조입니까? 10%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로스로 드리고 싶으면 그로스로 드리시고요. 또 네트로 드리고 싶으면 네트로 드리세요. 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그로스든 네트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10%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십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소개된 십일조 생활, 즉 십일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전리품을 이제 획득을 하고 계선 장군이 되어서 아주 기쁨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엘람을 위시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가 종족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수 민족들 그 사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아주 열국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연합체에서 고만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게심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네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연안에 있는 이 열국들을 공격을 해가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게 물건들을 다 귀중한 거 빼앗아갖고 전리품으로 챙겨가고, 그리고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도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두고 있던 사병, 뭐 개인 사병 캐봐야 뭐 군사적으로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300명을 데리고 이 조카 포를 가정을 포로로 잡고 가고 있는 연합군을 뒤따라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의 군사가 몇 명이냐? 약 14,000명이었습니다. 정말 훈련되지 않는 개인 집에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병 300명이 가서 14,000명을 갖다가 무찔른 거예요. 대승을 거둔 것이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빼앗아갔던 전리품들 다 빼앗아갖고 한가득 싣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를 다 데리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갖고 정말 개선 장군이 돼갖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승리의 만취가 되었을까요? 우쭐해지고 싶잖아요. 아마 제가 때도 어깨 힘 딱 주고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야, I am somebody 뭐 이거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예, 그 왕들이 와서 이제 마중을 합니다. 그 중에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샬롬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이제 나와갖고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지쳐 있으니까 그걸 주고는 아주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주는데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 왕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이 성경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성경은 바로 뭘까요?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맞아주고 축복해 준 멜기세덱 왕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미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바로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이미지, 모형이 되시는 멜기세덱 왕이 축복해 주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가 취해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십일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 모형 되시는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그 중에 10%를 십일조를 이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십일조, 이 본문에 나오는 십일조는 나중에 약 6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바로 십일조 생활은 율법으로 먼저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십일조 생활은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제도화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모형되는 멜기세덱 왕의 아브라함이 그 십일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십일조 생활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600년 후에 율법으로 제도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십일조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10%를 물질을 드린다는 것, 사람이 정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뭘 가장 아까워합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지요. 뭐니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참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가장 아까워하는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입니다. 그래서 11조가 공포의 11조입니다. 예,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예, 여러분들 군대 혹시 형제님들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갔다 왔습니다. 예, 방위도 군대지, 그죠? 예, 해병대 위에 방위랍니다. 제가 다닐 때는. 아무튼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을 받을 때에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는 고공훈련을 받습니다. 받으면은요, 고공훈련을 받을 때에 몇 메타 높이에서 받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메타 높이에서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뛰어내립니다. 그 10메타의 그 높이가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을 비행기를 타고 정말 낙하산 훈련할 때 높은 데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가 그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액수가 바로 10%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공포스러운 이 십일조를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시는 멜기세덱 왕에게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10%를 드렸을까요? 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율법의 법지화를 하시고 제도화시키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포의 십일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십일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까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나서 이제 율법으로 제도화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도 여러분,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 십일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삶 8주 동안에 제가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그때의 11조를 제가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럴 때에 제가 그 말씀 계속 띄워놓으실래요? 여호와의 성물, 이 성물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겁박하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하고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익스큐즈하고, 그리고 이 성물이란 단어 의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엄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이 성물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제사장,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을 많은 종족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아론의 지파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일을 이제 다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에 향단에 향불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해야 될 불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성막에 처음 들어가면은 번제단의 그 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그 불씨를 끄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향단에 그 향을 사를 때에 그 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불, 즉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사를 때만 사용해야 될 구별된 불, 성물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면서 그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단의 그 불만 사용한 게 불인가요? 향을 사르는데 다른 불을 붙여도 향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사른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물에 대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으시고 두 아들을 그만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그 가슴이, 자식을 잃은 아론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왜 하나님이 구별한 성물인 그 구별된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그래 했나?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이 취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왜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함부로 경망된 행동,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일들이 일어나기에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성도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느 것에도 손을 댈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마다 참 자식 얘기는 하기 참 조심스럽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나름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몇 가지의 원칙들을 가지고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 중에 제 자녀들을 부모를 잘 공경하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항상 지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는 꼭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네가 과일이든지 뭐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꼭 네가 손에 들고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면서 가거라. 저는 그걸 꼭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은 저나 저희 집 사람이 꼭 리마인드 해줍니다. 야야, 할아버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온 가족이 다 모여갖고 세배를 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희 우리 처가댁의 5남매 모든 식구들 다 이게 전통입니다. 다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년 첫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세배 다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재미나는 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또 합니다. 재미있는 또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도 세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아들 목사에게도 꼭 가르칩니다. 너가 할아버지 앞에 세배를 하고 이제는 어른이 되면 어때요?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고 어른에게 세뱃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들 목사에게도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할아버지에게 드릴 세뱃돈 너 준비했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다 세배 드리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올 한 해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세뱃돈을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대. 어릴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부모 공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꼭 빈손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공경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뭐 꼭 뭐 손에 들고 가야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아니지요. 예, 그렇지만 저는 제 아이에게 다른 건 몰라도 부모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대. 그거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일조를 주신 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저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것인 거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Show me.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십일조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지요?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십일조를 드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율법에 제도화된 십일조 생활을 외형적으로 철저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가 바로 뭐냐? 정원에서 심는, 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조그만하게 심는 어떤 그 채소예요. 그런데 이게 식용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대량으로 많이 심고 하는 큰 농작을 하는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정원에서 조금 심어서 식용으로 먹는 거니까 우리 뭐 뒤뜰에 그냥 밭 하나 이래놓고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 뜯어먹고 이 정도란 말이죠.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더 중한 바, 이 말은 뭐지요? 외형적인 십일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뭘지요? 이 십일조를 드리는 의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는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을 너희들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채소조차도 철저하게 십일조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 이것도 하초에 심어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하며 드리는 그들의 십일조 생활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마음속에 뭐지요?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십일조를 드리는 정신, 그 마음의 자선에 다 빠져있고 외형적인 형식적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뭘 얘기하지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드리는 외형적인 십일조, 그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저거는 바로 뭘지요? 십일조를 드리는 정신,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된 삶의 고백, 그것조차도 뭐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주님은 바로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더 엄격하게 정말 십일조 주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대로 그 마음 고백이 그대로 잘 일어나기를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십일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십일조의 기원이 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일조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빠져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바로 십일조를 예수님의 모형 되시는 멜기세덱 왕에게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형 되신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지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지요? 찬송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병 300명, 훈련되지 않은 사병 300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14,000명이나 되는 그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로뿐만 아니라 많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큰 승리를 얻고 그 기쁨 속에 도취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그러지요? 네가 그 전쟁에서 큰 승리했는 게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지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전쟁에 이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무슨 얘기지요? 그 전쟁 승리의 그 영광과 기쁨을 네가 취하면 되지 않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라고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돌려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바로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고요? 십일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일조의 기원이 되는 바로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으냐고 그렇게 인도하셔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는 것이지요? 십일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군사의 작전을 짜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강인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하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좋은 보약을 먹었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잘 관리해서? 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단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의 주인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로만, 내 마음으로만, 천만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고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일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아내 참 존경하지요. 예, 제가 강단에서 아내 얘기한 거 참 싫어하는데, 예. 참 제 아내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 다시 결혼하라 그러면 저는 제 아내하고 하겠다. 저 진심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참 제가 존경스러운 게 뭐냐, 저는 우리 가정생활에 재정적인 물질생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재정에 대해서, 가정생활의 재정이 아이들 대학 보내고 뭘 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뭐 이런 거 정말 제가 신경을 쓰지 않겠고,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밖으로 차내면 저는 그러지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의 치마끈을 콕 잡고 끝까지 우리 둘이 가야 된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저는 어리고 우리 집 사람은 갑이 되고, 예, 전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회의 자유함 속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고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제가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냥 할 말 똑바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이 월급을 받고 또 우리 집사람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이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게 감사해요. 제일 먼저 체크북을 내놓고요, 거기에다가 월급을 받아오자마자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먼저 씁니다. 십일조를 쓰고 책을 탁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봉투에 주일날 드릴 걸 딱 해서 서랍에 구별해서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나가야 될 전기세, 수도세, 많은 빌들이 있잖아요. 그 빌들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인데도 어릴 때부터 돈을 알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어주고 이제 고등학생들 할 때는 그것부터 그걸 또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당신이신 것을 바로 거기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절대로 우리 자신이 가로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이 차지할 때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그들의 영광을 쌓아올릴 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은혜를 혼잡게 하시는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일조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더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도 십일조 생활을 못하고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결단해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해 보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정말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위험 속에서 당신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었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